멜터, 리프, 멀티캐스트, 케미컬 X. 도장을 제거합니다. 와, 저거는 좀 지우기 아깝네. 엘리트 달려야지. 기간 맞지? 뇌신. 서지. 안 돼. 도장 제거로 좋게 시작했는데 되게 똥을 이만큼 싸네. 푸짐한 똥. 다른 애들은 기본 카드 좋은데 디펙트는 파지직 이딴 거 주나? 와처 시작 카드 같은 거는 게임 끝날 때까지 쓰는데. 아, 인공물 괜히. 아, 써지구나. FTL. 무력화도 강화할 정도로 괜찮은 카드고. 강타가 좀 약하긴 해도 강타 정도면은 충분히 쓰는데. 파지직이 제일 구려. 근데 슬레이 아이에서는 파지직 강화라고 나오지 않았나? 눈 할 퀴기. 한국 최대의 인디 게임 축제,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한국 최대의 인디 게임 행사. 똥분열. 인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똥분열 온라인 행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핵분열 넣을 엄두가 안 나네. 너무 쓰레기 같네. 부산 몇 단계지? 오우샘 추위 말고 냉정함 주십시오. 강화된 몸체도 좀 나오지. 호호.
아하. 티야. 멀티캐스트가 제일 세서 사실 다른 거는 별 필요가 없어. 원투림. 아이고 라가 불린 얼굴을 오랜만에 보네. 맨날 별주부 마냥. 얼굴 어디 놔두고 다니더만. 눈보라 날뛰기 뇌우. 뇌우 밸류만 보면 괜찮은데. 똥분열도 뇌우랑 같이 쓰면 괜찮지. 강화도 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똥분열 기본 강화 효과로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님 말고. 강화하면 플러스 1. 이든 어디 가서 이득만 하느냐. 다시 시작. 버퍼 전타 증폭. 뇌우 전타도 괜찮은데. 전기 구체가 콸콸콸. 다시 시작도 괜찮아 보이고. 다시는 안 하겠소. 전타 캐틀벨 뇌우까지 대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일단 전타 들고 다닐까? 보스 잡을 때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전에 보스 유물 티어표 했을 때 맨 밑에다 처박아 놓은 거 3개 나왔네. 정말 끔찍하다. 엘리트 잡을 만한 덱도 아닌 것 같은데. 보스 유물 티어표. 그때 너무 노잼으로 했는데. 에이야.
에이야. 냉정함. 나중에 놓자. 이러면 꼭 나중에 안 나와서 못 넘. 어이, 이걸? 이걸 이겼어? 복복성. 어? 용의 장치 두 장 있다. 아직 두 발 남았다. 안 나온다. 참네. 컴파일 드라이버 일제 사격 번개 구체. 와, 뿅성. 와, 뿅성. 나의 친애하는 애완견 복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다. 도갈 오션벨트 도와줘. 조짐. 보통 복실이 복수 다 실패하는데 인지 변형. 어? 서지 변형이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두 장 변화. 파지식 두 장이나 있는 거. 아니 파지식을 왜 두 장이나 쓰냐고. 전에 창의적인 인공지능 해시계? 애매하네. 황금 케이블 통 속의 폭풍 융합 빙하 빙하하하하하하하. 변공지능 애매한데 황금 케이블 없었으면 어쩔 거든요. 반갈죽할 뻔. 백소 역장 소비 말고 축전기 주선. 아니 니들 왜 또 나와? 아까 나왔잖아. 고렘린 리더 어디 갔어? 아 죽네. 저 좀 죽여 제발. 조개 화석
홀로그램. 홀로그램 다중시전. 아니. 상점 주인색. 계시러. 눈보라를 지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1. 실수했다. 종과 부적. 오한과 편향. 에이둠. 40이면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파라. 넌 나의 것이다. 아닌데. 서서편편. 불편. 메아리 형상. 이서지가 낫지 않을까? 메아리 어떻소? 메아리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뽑으면 된다. 이거 맞다. 파도라 일단 효과 없고 얼핵 괜찮아 보이고 얼핵이 제일 낫겠다. 얼핵. 오레렉. 저기 있네. 얼리 액세스. 얼핵.
넥플. 미친 협둠이들. 어둠의 자식들이냐. 아니 이걸 아으. 아. 개시계 맞았네. 저 포션 파는 사람이랑 연락처 교환하고 주기적으로 포션 사주면 안 되나? 그러면은 첨탑 개쉽게 이기겠는데? 엔트로피 주기적으로 사는 거지. 코스트가 3개밖에 없는 게 쉽지 않네. 표창 쓸 덱은 아니고 표창 캐틀벨 다 나오네. 다 안 쓰지만 최대 체력 50. 서지 서지 편향 편향이다 이제. 딱대. 48방어 뚫어봐. 버접. 버접 버접 버접. 마땅한 킬각이 안 나오네. 도박집 비행기 에메랄드 열쇠. 나이스. 홀로그램. 3코스트 덱인게 아쉽네. 터보 플러스 오.
어쩌지? 별일 없네. 아, 늦었네. 늦었어. 축전기. 또 전기. 이번엔 먹자. 쌍공지능에서 쌍로월드 나오네. 갓겜. 냉정, 함. 털보가 없다. 털보네 뼈해장국. 아픈데. 톡톡톡. 앞전멸. 앞전멸. 다시 뿔. 파워 세를 못 잡겠다면 되게 파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큰 힘에는 더 큰 힘이 따른다. 안 돼. 아, 터보 하나만 있었어도. 큰 카카보다 강해진 작은 카카. 이제 축전기 쓰면 내가 이김. 피 한 번밖에 안 주네. 압도적인 힘으로. 그르르. 딱대. 큰 거 들어간다. 몇 댐이야 이게? 천딜 넘네 대충. 대기 좀. 템포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다. 결국에 서지 편향에 올인하고 있어가지고. 터보 나왔으면은 터보 넣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거 아까 컴파일 드라이버 안 넣은 거 좀 실수겠다 이러면. 아, 근데 냉정함이나 컴파일 드라이버나 지금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서. 결국에 터보 안 나온 게 크지. 아, 안 돼. 폭풍 언제 쏘냐? 어둠이 너의 곁을 걷는다. 죽음을 맞이해라. 회식에 못 보나? 가뿐싸. 냉기 구체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으니 책임져. 풀피다.
빙하? 컴드? 아니 이거 그거 없으면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 터보가 없으면 포션 사야겠다. 어둠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둠 다시로 잡아야 되니까. 이거 어차피 버퍼 여기 빠지니까 도약 쓸 필요 없지. 아니 내 밀집! 진짜 피눈물 난다. 쟤한테 밀집 벌리면. 다중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 홀로그램이지. 진짜 개 거지 같은 겐 디펙트한테만 왜 이렇게 가혹한 거야. 터보도 나왔고 소비도 나왔네. 터보가 맞나? 소비가 맞나? 터보가 맞을 것 같은데.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있어가지고. 반복이지 이거는. 오동 막아야 되니까. 굿굿굿. 진짜 개굿. 이게 드로다. 써도 되지. 써야 덜 맞지. 그이 깼다 그이. 진짜 공 하나 빼자. 딜이 좀 모자라긴 하겠는데. 115방어 창공 두번 쓰고 뇌우 쓰고 방어도가 방어도가 지금 모자란 건 맞지. 애매하네. 다중시전을 뽑아서 막아야겠지. 아, 아이고.
어떡하지? 200딜 넣을 수 있나? 폭풍 하면은 200딜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잘 가시고요. 잘 가시오. 아니, 치트 쓰고 있는데 개 힘드네, 진짜. 이게 디펙트? 터보가 빨리 나왔으면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데. 유물을 6개나 주는 유물이 있다? 완전 간 유물인데? 후원 감사합니다.